그래서 서현이는 VM 복화 2에 19였네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요? 날씨, 계절과 날씨 또 나왔죠, 그쵸? 됐습니까? 근데 문장 카드의 첫 번째부터 틀린 게 보이네요? 볼까요? 자, 그래서 사계절? 오케이, 어떻게 쓰죠? F, O, U, S 그 다음? S, E, A, S, O, N, S 그렇죠, 바로 이거죠, 이거 계절이 4개나 있는데 계절이라고 그래야 돼요.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계절이에요, 계절들이에요, 계절들 이라고 해야 됩니다. 영어는 짜증나게 이런 거 가지고 맞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럿이면 여럿이라고 해줘야 돼요, 이름씨. Four seasons. 오케이. 그래서 따뜻해요. It's W? A-R-M. 그쵸, warm의 뜻은? 따뜻한이라는 뜻이죠. 무슨 시고? 그렇죠, 어떤 시니까 비동사.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 따뜻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이런 거 더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다음 문장, 이게 응용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컨트롤 C를 할 거예요, 복상. 그래서 it's warm 했고, 다음 문장은? It's warm in spring. 그렇죠, 그래서 it's warm in spring. It's warm. 언제? In sp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spring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in spr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is it? 오, 눈치챘네. When is it? When. 그렇죠. 언제 따뜻하니란 질문이고. 언제 따뜻하니? When. 그랬더니 is it이 다시 it is warm 되고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In spring.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선생님이랑 묻고 답하기. When is it warm?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계속해서 춥대요. It's cold. It's cold. It's cold. 그럼 다음 문장은 뭐겠어요? It's cold in winter. 그렇죠. It's cold in winter. 되겠죠. 춥습니다. It's cold. 겨울에 in winter 어떻게 써요? 똑같죠. In win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en is it cold? 그러니까 언제 추워?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오케이, 계속해서 덥습니다. It's hot. It's hot. It's hot. 그럼 다음 문장은 당연히 뭐겠다? It's hot in summer. 그렇죠.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덥습니다. It's hot. 그 다음에 in summer. summer 어떻게 써요? S-U-M-M-E-R. 그렇죠. 그럼 이번엔 좀 질문을 바꿔서 hot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hot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Is it hot? Is it hot in summer? 근데 그건 hot이라는 들어있잖아. hot이란 대답 자체를 듣고 싶어. 그럼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돼서 일로 가겠죠? 그렇죠. 뭐예요? 무엇입니까? 아니요. 어떻니? How is it in summer?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이건 여름에 어떤지 묻는 겁니다. 여름에 어때요? How is it in summer? 그랬더니 여름엔 덥지. It's hot in summer. 그렇죠. hot 어떤 시고요? 어떤지 물어보는 건 how입니다. How are you? 너 어떻니죠? 됐습니까? It's hot in summ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windy. windy 어떻게 써요? W-I-N-D-Y. 그렇죠. windy, 바람 부는 이라는 뜻이죠. It's windy. 그러면 다음 문장은 뭐겠어요? It's windy in fall. 그렇죠. It's windy in fall. It's windy. It's windy in fall.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fall하고 같은 말 가르쳐줬는데 뭐였더라? 얼음은 어떻게 쓰더라? A-U-T-U-M-M.
와우, 기억 잘하고 있네요. It's windy in autumn, in fall. 문장들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바람 부는 단어 시험지에 바람 부는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어요. 위디잖아, 위디 이건. 어? 니은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저 그래서 윈디 틀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